수능이 끝나면 수험생은 오히려 더 바빠진다는데요. 합격증을 받기까지는 논술과 면접 같은 입시 일정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수시는 6군데, 정시는 3군데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 과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이런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시원정대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아시아과 1구학번 손채연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구학번 정다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20학번 경영학과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손수환입니다. 입시전쟁 신장의 특급 노하우. 자, 수능이 끝난 지금 이 시기에 놓치면 안 될 입시 비결을 전수합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수능으로 이제 최저를 보고 면접까지 보고 논술까지 본 다음에 그제서야 대학 합격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만 참자. 면접이나 뭐 논술 날까지만 딱 참고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선배들은 이렇게 했다. 그 첫 번째는 입시 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라. 이 수능이라는 건 사실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같은 날 정확한 시간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이지만 이 면접이나 논술은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시간을 잘 보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 대학교 면접이나 논술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계획을 잘 짜야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선택과 집중. 이때 좀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정시 성적, 가채점 성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하고 쓰신 이제 수시 학교하고 그런 것들 좀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시 성적으로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원서를 쓸 때는 3개 학교를 넣었었는데 근데 이제 수능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서울대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그때 선택을 하고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을 한 거죠. 올인.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형을 활용하라. 대학교별로 이제 모집 요강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수시 중에서도 여러 전형들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전형별로 자기가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좀 다양한 입시 전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찾는 것이 바로 합격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말씀. 수능이 끝나도 계속되는 입시 레이스.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길 응원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노력의 결실을 맺기